8464 4578 9181 1495 문자 폭탄. 아, 문자 폭탄.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문자 폭탄. 네, 문자 폭탄. 네. 그, 뭐야, 민주당 쪽에서 아주 친, 강성, 강성 네. 친문들이 이제 문자 폭탄을 네. 네, 이제 날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은 이제 뭐, 왈가왈부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김두관하고 김용민이 네. 네. 이제 그 문자 폭탄은 당원 애정이다, 의사 표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김두관 이분은 뭐 김용민이야 뭐 워낙 외모가 좀 없어 보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좀 그렇다 쳐도 김두관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크거든. 늘 말하지만 김두관 그 큰 머리를 꼭 이런 데 써. 난 이해가 안 가. 난 김두관이 예전에 진짜 엎치락뒤치락 경 총선에서 그냥 해갖고 당선될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재앙이 된지 몰랐어요. 아, 머리 큰 거 어디다 쓰냐고. 코끼리하고 당신하고 다른 게 뭐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문자 폭탄이 애정이다 그러면 네. 김두관한테 여러분 문자 좀 전화를 많이 뭐, 주세요. 그러니까 010-8464-4578이에요. 그리고 역시 문자 폭탄이 국민들 소통 못마는 때문이라고 했던 김용민 이분 010-9181-1495. 아. 다시 할게요. 김두관 010 노래로 해보자. 8464-4578. 자, 김용민은 9181-1495. 제가 김용민한테 문자 하나 보냈어요. 벌써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자, 서민 교수님 010. 하지마. 하지마. 아, 내가 뭘, 난 문자 폭탄 반대해, 나는. 혹시나 도우시면 돈 보내실 거 하지마.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 문자 폭탄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이제 금태섭 그 전 의원이 네. 그 공수처 반대해갖고, 이제 공수처 반대해갖고, 이제. 누가? 금태섭 전 의원이 예.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징계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뭐 나가라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안 나가려고 했더니 막 문자 폭탄이 2만 개가 왔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일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표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저열하잖아. 이 핸드폰으로 뭔가 밥이라도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맞아요. 전화 걸 수가 없어. 어떤 그 사람에 대해 마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걸 네. 계속 어떤 문자 폭탄 이런 걸 대량으로 날려가지고 그 사람 어떤 사생활이나 어떤 인간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드는 거 밥을 뭐 시켜 먹는 거니까 밥을 맞습니다. 밥을 네. 어떻게 시켜 먹어 문자 폭탄이 오는데 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요거를 딱 문자 폭탄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대요. 이건 뭐 그 저쪽 사람이 얘기한 건데 네.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긴데 딱 1,000명만 차단하면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해서 뭐야? 문자 폭탄 날리는 사람들은 2,000명 안짝이란 얘기야.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권리당원이 70만이래잖아 민주당이. 근데 거기서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강성 친문들은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들이니까. 김두관 네. 8464 4578 우리 시사위랑 보시는 분들 지금 한 1,000명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1,000명 분들이 열심히 네. 하면은 김두관 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도 보내고.